박정희, 박병원의 대결. 바로 작년 이맘때 광명에서도 이 두 선수가 결승에서 만났었죠? 네, 작년 이 대회에서 결승전에서 만나서 이강호 선수 지금 보이고 있지만 결승전 아쉽게 패 준우승에 머물렀습니다. 네. 네. 41살의 이강호. 네, 우리 그 박병훈 선수 작년에 우승자이죠. 이강호 선수를 물리치고 우승했는데 네. 오늘 다시 경기를 결승전에서 만났는데 어떻게 경기를 풀어나가는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34세의 박병훈. 네. 187세의 이강호, 176세의 박병훈. 13세의 17세의 이강호. 네, 오늘 마지막 경기이기 때문에 역시 본보석에 경례를 하고 경기를 시작했습니다. 예. 중장차의 정단이 그리고 중장단 무념무상의 경기. 이강호 선수가 이기면 새롭게 챔피언이 되는 것이고 박병호 선수가 승리를 하면 작년에 이어서 2년 연속 왕중왕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2018년 SBS대 전국 검도왕 대회에서도 결승전에서 만나서 두 선수. 네. 그 당시에는 흰색도 박병원의 우승. 오늘은 어떻게 될지. 그리고 10년이 넘게 두 선수 한국 국가대표팀의 주축으로서 활동했던 선수들입니다. 네. 흰색전이 아주 긴장되게 이뤄집니다. 네. 박병원이 오십니다만. 박병원. 코드미사. 이강호 선수는 주로 먼저 공격하는 스타일인데 네. 지금은 그 공격하고 싶은 마음을 참으면서 지금 노련하게 경기를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반면에 박병훈 선수 아주 공격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 네, 죽도가 지금 휘어졌기 때문에 그렇죠. 대나무이기 때문에 부러지지 않고 저렇게 휘어집니다. 네. 그래서 다시 죽도를 바꾸기 위해서 중지를 선언했습니다. 네, 박병훈의 죽도가 휘어지면서 다른 죽도를 네. 사용합니다. 이런 일들이 좀 많이 발생하나요? 네, 검도는 장비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가끔 발생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선수들은 죽도를 한 자루만 갖고 나오는 게 아니고 두 자루 내지 세 자루를 갖고 나왔다 여분 내 죽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죽도를 바꾼 박병훈. 네. 흰색 도복의 박병훈. 자, 작년에 이어서 두 선수가 두 선수 말고 다른 그 신진 선수들이 많이 올라와서 또 결승전에 진출하는 그런 모습이 또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금 박병훈. 작년 우승이 흰색, 작년 준우승이 청색. 네. 이강호 선수가 41세 나이로 우승을 하게 된다면 네. 역대 최고령의 우승을 하겠습니다. 네. 작년에 그 기록을 못 세운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오래 세워둔 것이 더 의미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 살 더 추가가 그렇습니다. 됐으니까요. 네. 크게 넘겨! 크게 부르십니다. 머리치기를 시도했는데 축구가 한국이 되었습니다. 네. 그럴 일이 없겠지만 축구가 그런 것처럼 정말 세게 부르시고요. 검도 경기에 축구가 부러지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아, 그래요? 네. 네. 선수도 힘이 있고 스피드가 있기 때문에 선수 왼쪽 허리를 치료했으나 한 판으로 인정을 받지 못했죠. 예. 5분 중에 딱 절반이 흘러갑니다. 2분 30초 남았습니다. 이번에 상당히 정확하게 찌름이 들어가고 약했기 때문에 한 판으로 인정을 받지 못했어요. 제 느낌에 찌름을 당했을 때 제 기분 나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배하고 운동할 때는 후배 선수가 선배들한테는 씨름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아, 연습할 때요? 네네, 그렇습니다. 지금은 당연히 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네, 경기 중에서는 네. 선배 후배가 없기 때문에 예. 누구나 씨름을 할 수가 있죠. 네. 네. 하나의 특정 부위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렇지! 형이 유익해가지고요. 네, 머리 치기는 이강호 선수의 주먹에 맞았기 때문에 한 판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죠. 네, 아직은 0대0. 네, 오늘의 아주 피나
첫날에답게 두 선수 아주 박진감 있게 경기를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작년 준우승 상세코도 6년 우승 엑세코도 박병훈 또 만납니다. 네. 이강호 선수 아주 노련하게 서두르지 않고 경기를 잘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네. 이제 1분 5초 남았습니다. 안정수 들어가면서 머리치기 이어서 바로 튀경머리를 쳤는데 한 판으로 네, 두 선수 아주 기세도 대단하고 지금 좋은 기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학돌이의 고음은 형인 이강호가 높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강호 선수 언제든지 저렇게 기세가 뛰어난 선수입니다. 네. 하지만 작년의 우승은 백색도복의 박병훈. 남은 시간 20초. 이강호 선수 기세 있게 박병훈 선수가 머리치기를 시도했습니다. 네. 박병훈이 한번 이 오른쪽 다리를 살짝 풀어보는 장면이 있었는데요. 네. 이강호 선수 저렇게 기세 있게 들어온다면 막을 것이 아니고 들어올 때 박병훈 선수 움직일 때 어디든지 공격이 들어가야 됩니다. 네. 이제 연장전 2분 주어집니다. 네. 그 자기의 기세를 충분히 살려야 되는 거죠. 연장전 한 판이면 끝. 연장 2분. 이강호 선수가 찌름을 시도했는데 너무 멀리서 찌름을 했기 때문에 네. 네, 도달하지 못했고 박병훈 선수가 머리. 하면서 막으면 안 되고 물러난 다음에 바로 반격으로 나가야 됩니다. 네. 연장전에서 더 활발하게 공격을 하고 있고 네. 좀 더 유유격자에 가까운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2019 SBS 전국 공부왕대회 왕이 됩니다. 네, 이강호 선수 머리치기 물러나면서 머리치기를 깨끗하게 성공했고 이강호 선수 강력한 기술을 느껴서 제대로 방어를 하고 못하고 머리치기 한 판을 허용하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강호가 작년에는